마켓컬리 레시피 나온 거 보고 하려고요. 전 달걀 한 개에 우유 170ml. 이 우유 190ml여가지고 조금 먹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.
이제 두 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을 머리로 쭉 한번 밀어낼게요. 네. 지그시 내려갈게요. 많이 상체를 말아주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러면 목끼리 휘어서 둘, 두 다리 사이를 완전히 하고 휘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셋, 트리더를 빨라 잡아주면 3초가 튀기지. 둘, 하나, 둘, 내려오세요. 매운 거랑 안 매운 소금도 넣어주셨네요. 엄청 커. 엄청 커요. 이 정도. 요만합니다. 손. 제가 손 큰 편인데, 이 정도. 엄청 커요. 이거 하나야, 이거 없는데? 어차피 이거, 그러면 이거 드시면서 뭐, 하면 다 이거예요? 아니, 바짝 꺼야 된다고, 센 불에. 그거, 쌈장 내가 만든 거야, 엄마. 어때요? 정말로 광이 나고 있죠? 난집이 달린 은선을 구부려가지고 위에다가 오팔 보석을 끼운 거예요. 여기 수업에 나와 있는 디자인인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특히 여기 뒤에는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한 줄자 마지막 한 줄자리를 끊었더라고요. 두 개만 하셨던데 전 옆에 걸리적거리면 왠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마음에 듭니다. 주얼리 부자 되겠습니다.